일단 외부 지문 진행할 건데 수업 끝나고 나서 보내야 하는 거는 필기한 거를 보내셔야 돼요. 필기한 거를 보내지 않으면 네, 결석 처리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필기한 거꼭 보내주시고요. 소연이는 쌤이 이거 파일 보내주면은 아, 너 근데 핸드폰이지. 일단은 노트에다가 필요한 거 보내세요. 지우, 너 커트라인 마이너스 1인 거 알지? 네. 몰랐지? 네, 몰랐어요. 그랬으니까 커트라인에 딱 맞게 틀린 개수 한 건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마이너스 1인 건 알고 있었어요. 뭐, 그건 단어가 알겠어. 정신없어. 빨리 갔다 와, 시원아. 금요일날 공강이어서 좋았니? 유민아? 지원이 좋았어? 아, 지원이 저기 봤지. 지원이 좋았어? 지우 신났어? 승민이 신났니? 아, 웬만하면은 금요일날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와,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금요일날 공강했고요. 금요일날 수업분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에 올려줬다시피, 저게 언제야? 11월 28일, 월요일날 수업 후에 이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 따로 스케줄 없는 거,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수업 진행해 봅시다. 자, 볼게요. 자, How to make a smart purchasing decision. 자, 똑똑 현명한 구매 결정을 하는 방법. 자, How to 부정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사실은, 아이고, 미안해. 명사적 용법이구나. How to 부정사, to V 하는 방법. 해석하는 데 유의하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 볼게요. 아, 지원이가 아직 안 왔나? 지원아 왔어? 네. 왔구나. 필기 안돼 있으면은, 필기한 거안 보내면 결석 처리할 거야. 자, 보자. 자, 유나는요, 방문했대요. 새로운 쇼핑몰을 방문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watch a movie.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헤어핀을 사기 위해서 누구랑 그녀의 친구랑 새로운 쇼핑몰을 방문했대요. 자, 여기서는 to 부정사 부사적용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바꿨을 수 있는 거는 in order to watch로 쓸수 있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and by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병렬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다른 녀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나오니까 좀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뭐 다행히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것만 좀 체크해 주세요. 스터디 카페에서 하고 있는 애들 있어, 지금? 소연이랑 승민이랑 지원이 말고 또 있어? 스터디 카페인 사람 손? 없어? 나 질문하면 대답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스터디 카페에 있는 친구들은 카톡이든 뭐 여기 메시지창이든 적으셔야 돼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그들은요, 즐겼대요. 뭐를요? 영화를 즐겼죠. 어디에서? 무비 티어를. 극장에서.
근데 극장에서 영화를 즐겼겠지, 당연히. 근데 그 극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야? On the top of the floor of the 뭐 쇼핑몰, 뭐 쇼핑몰의 꼭대기 층에 위치한 이 극장에서 영화를 봤대요. 자, 지금 문장에서 과거 분사 형태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쉽게 생각하면 which was가 좀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 플러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수동태인 거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went shopping for hairpins. 쇼핑을 하러 갔대요. 뭘 위해서? 헤어핀을 사기 위해서 쇼핑을 하러 갔대요. 헤어핀 하나를 사자고 쇼핑을 가는구나. 대단하고. 뭐 겸사겸사겠지만. 자, 그 다음 문장 좀 봅시다. 자, when Yuna picked out hairpin. 자, 유나가 헤어핀을 골랐을 때, salesperson said, 판매하는 사람들은요, 말했대요. 뭐라고? They were having buy one, get one free promotion. 하나 사면 하나 공짜라는 원 플러스 원이죠. 원 플러스 원 판촉 행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대요. 뭐에 대해서? 헤어핀에 대해서. 그럼 뭐 해야 돼? 싸니까 겁내 사야겠죠? 그래서 유나는요, end of VING가 나와 있네. 결국 VING 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같은 표현인데, end up with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요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라이크도 있는 거 하나 더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자리엔 투부정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좀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구매하게 되었대요. 뭐를요? 몇 개의 헤어핀들을 구매하게 되었대요. 봐봐, 여기서 몇개 사러 갔어? 원래 헤어핀 하나 사러 갔는데 몇개 사버린 거지. 플렉스 했네. 자, meanwhile, 한편 the shop next door, 문 옆에 있는 가게는요, was offering, 제안하고 있었대요. 제공하고 있었대요. 뭐를요? 디스카운트, 할인을 또 제안하고 있을 때 하필 쇼핑을 갔는데 또 할인을 해. 근데 그게 뭐에 대한 할인이야? 핸드메이드 원래 수제 지갑이야. 그럼 이건 뭐야 돼? 꼭 가져야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 뭐하냐? 그 다음 문장에서 세일스펀슨이 또 말했어요. 판매원이 뭐라고? The promotion would be over soon. 곧 끝날 거라고. 마감 임박 이거잖아. 자, 여기서 that은요, 접속사 되시죠? 따라서 여기에는 what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지우야? 안 되지 않을까요? 왜안 될까요? 그러게요 하면 죽어. 좀 더. 왜? 말해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 그러면. 너가 생각할 때는 왜안될것 같아? 좀 불완전해서 아닐까요? 불완전해서? 네. 뒤에 어디가 불완전해? 와 뒤에요. 와, 뒤에 불완전해, 지금? 아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주어 동사 보어 있잖아. 그럼 이건 완전한 거거든. 그래서 완전하기 때문에 접속사가 와야 되고요. 얘는 불완전해요.
에서 와선 안 돼요. 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니, 지우야? 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자, 또 호구를 당했죠. 옆에 가니까 또 이제 뭐한 거야? 수제로 만들어진 지갑에 대한 할인이 있대. 수제잖아. 이거 수제잖아. 손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돼? 또 사야 돼. 그리고 또 거기서 뭐라고 이제 또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지? 단도리를 치고 있냐면 판촉 행사 끝날 거래. 한정 판매잖아. 이제 비싸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 사야 되겠지? 그랬더니 얘가 또 샀대. 이쁜 핸드메이드 수제 지갑을. 뭐뭐 하자마자 그녀가 제한된 판매라는 것을 듣자마자 호구 잡히기 딱 좋죠. 그래서 여기서 제한된 판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요거잖아. 요 말을 듣고 나서 바로 뭐한 거예요? 지갑을 구매했대요. 그래서 뭐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빈칸으로 앞뒤 빈칸으로 변형으로 나오기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자, after returning home, 집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 자, 지금 전치사야. 자, 유민아, 여기에 to return이라고 들어갈 수 있을까? 왜안 돼요? 왜요? 응? 애프터 뒤에 동명사 애프터 그접 지우사, 전치사라서 전치사라서 뒤에 동명사 와야 된다고? 네. 그럼 투부정사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예요.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가 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to return이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유나는요, 알아차렸대요. 깨달았대요. She had spent all her allowance for months. 한달 동안의 용돈을 모두 다 썼대요. flex 했잖아.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she부터 months까지가 목적어 역할하고 있어요. 여기 뭐 생략? that 생략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시제가 과거야. 그리고 얘는 뭐예요? 과거 완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깨달은 시점 이전에, 즉 과거 시점 이전에 뭐한 거예요? 용돈을 다 플렉스 해버렸잖아.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 들어간 거 체크해 주시고요. 한달 동안 용돈을 다 써버렸대요. 그리고 그녀는요, 후회했대요. 자, 동사 1번이 realized, 동사 2번이 regretted예요. 그래서 그녀의 충동 구매를 후회했대요. 한달 동안의 용돈을 다 써버린 경험. 하루 만에 써버린 경험 있어? 있는 사람. 저금한 돈을 한 번에 다 써버렸다. 이런 경험 있는 사람. 없어? 니네 되게 다 착한가 보다. 경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니? 승민아 없어? 저 없는 것 같아. 너 스터디 카페 아니야? 잠깐 휴게실로 목말라서 저 목감기 기운에서. 아, 그랬구나. 그러면은 유경이는 없는데요. 진짜? 지원이는 저도 없어요. 지우도? 저 써느라 다쓴적 있어요. 얼마 써봤어? 그치 있을 거야. 나만 쓰레기가 아니지. 말해봐. 50만 원이요. 그치, 있지. 그래서 행복했어? 네. 행복했으면 됐지. 영원히는. 없어요. 영원히도 없어?
나는 예전 이제 내가 저금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금을 해서 돈을 모아놓으면 그 돈에 모인 돈만큼의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모았어. 그러면 그 모인 돈만큼의 뭔가를 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돈을 안 모으고 있지.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해봅시다. 자, her brother. 그녀의 오빠는 그 오빠가 누구예요? Major in A라고 하면 여기서는 동사예요. A의 전공을 하다.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그의 오빠는요, 그녀에게 말했대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말했죠. 뭐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말했어요. 자, 근데 tell이라는 녀석은요, 사형식 동사로 io, do,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오지만 이 녀석은 또 뭘로 바뀔 수 있어? 삼형식으로 전환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tell이 오고요, do가 오고, 전치사 to가 오고, io가 오는 형태가 돼요. 자, 그 말인즉슨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고? 반드시 전치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된다면 told several 쭉부터 마케팅까지 그리고 to her 이라고 와야 돼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이 to라는 녀석이 빠지게 되면은 이 문장은요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좀 체크해 주세요. 시원이 다시 들어왔어?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이거 다 필기했니? 자, 그럼 이어서 해볼게요. The shower effect. 자, 여기서부터 이제 shower effect라는 거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자, shower effect는요, 마케팅 기술이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That places theater cultures, culture centers, restaurants, and other facilities that consumers frequently visit on higher floor on the building. 이거부터 먼저 체크해 주세요. Place A on B. A를 B에 두다. 그래서 지금 A는 뭐야? 전부 다 이게 A인 거죠. 그래서 극장과 문화센터랑 식당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거를 놓는데요. 어디에?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놓는 것을 바로 뭐를? 샤워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즉 그냥 샤워물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걸 이제 위에다 놓고 하는 거를 샤워 이펙트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어디서 볼수 있냐라고 하면은 뭐 흔히 백화점 같은 데인데 예전에 있던 백화점, 요즘 백화점들은 조금 다른 거 같기는 해. 근데 예전 백화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쪽도 그러나? 라페스타에 백화점 있지 않니? 현대백화점인가? 그건 킨텍스인가? 아무튼 백화점을 좀 생각해 봐요. 자, 그런데 지금 that부터 visit까지는 앞에 있는 녀석들 꾸며주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인 거 체크해 주시고요. 아, 미안해.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인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요 자리에 그러니까 visit이라는 동사를 자동사로 오해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아니야, 제 타동사야. 이 자리에 where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니까 요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왜? 뒤에 문장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where 안 돼요.
자, 그래서 뒤에 거 이어서 볼게요. After watching a movie, 영화를 보고 난 후에 A small percentage of audience can use the elevator. 관객들 중 일부만 뭐 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which is why many people are exposed to the diverse goods as they go down escalator. 그래서 왜 바로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지는 거죠? 어디에? Diverse goods, 다양한 상품에 노출되어진대요. 뭐뭐 하면서 그들이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면서 자, 지금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거 Y거든요. Y 뒤에는 무슨 내용이 올까요? 영원히? 잘 모르겠어. 응? 내가 마이크 Y 뒤에는 무슨 내용이 유경이? 모르겠어. 그러면은 질문으로 바꿔서 because를 대신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윤서야? 잘 모르겠어요. 정혁이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Y랑 because랑 앞뒤에 오는 게 순서가 반대예요. 어떻게 달라요? 그 원인, 결과, 결과, 원인 이런 식으로 달라요. 그래서 because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원인이 와야 되고요. Y 뒤에는 결과가 와야 돼.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상품에 노출되어진다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because라는 녀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result in, result from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내려가니까 이제 내려가면서 하나씩 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저거 이쁘다 하면서 이제 하나씩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샤워 이펙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맥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치사하게 엘리베이터가 좀 그러네. 자, 그럼 이번엔 볼게요. 반대로, 대조적으로 Fontaine Effect, 분수효과예요. 분수는 뭐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자, 그래서 대조적으로 Fontaine Effect는요, place restaurants and grocery stores where people can, open visit on underground floors. 자, 지금 문장에서 보면은 여기 이거 대신데 이거 수정하세요. 이거 원래 학교 책에는 대수로 돼 있을 거예요. 대수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기 뒤에 목적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종종 방문하는 레스토랑과 그리고 식료품점은요, 어디에 배치해요? 지하층들에 배치한대요. 요거는 지하층들에 배치한대요. 그래서 뭐 하면서? 그래서 안내하면서 관광객들이 뭐 할 수 있도록 to be exposed, 노출되어질 수 있도록. 자, 가이딩이라고 들어가는데 5형식 동사인 거 체크하시고요. 뒤에 목적어, 목적격보어 들어가 있는데 이 목적격보어는 다시 한번 뭐예요? 수동태죠. 이 둘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이야. 방문객들이 노출하는 게 아니라 노출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여기 문장에서는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and it guides로 바꿀 수 있는 거 체크해 주세요. and it guides로 바꿀 수 있는 거 체크해 주세요.
보호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아 있도록이 아니구나. 매력적인 상품에 1층에 매력적인 상품에 노출되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대요. 자, 지금 문장에서도 결국은 여기 이시 가르키는 게 누가 될까? 요 앞에 있는 거죠. 분수 효과는 요 앞에 있는 문장을 전부 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문장 전체 이거 하는 것과 뭐 하는 거냐면 결국은요 소비자들이 노출되어지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능동인 거 체크해 주시고요. 이거 만약에 대하고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여기서 엔드를 없애버리시겠죠? 그러고 나서 콤마를 찍어. 그리고 뭐야? 여기 밑줄 쳐. 맞았어? 틀렸어? 라고 하겠지. 그런데 콤마는 연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가 필요해? 엔드가 들어가야 돼. 지난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던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체크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Buy one, get one, free promotion, take advantage. 자, 여기까지가 지금 샤워 이펙트였어요. 자, buy one, get one, free promotion은요. Take advantage of fact. Take advantage of A라고 하면 A를 이용하다라는 말이죠. 자, 뭐를 이용해요? 사실을 이용한대요. 근데 그 사실이 뭐야? 여기 대신 접속사 대신입니다. 사람들은요, 활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떤 것을,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활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용한대요. 뭐 했을 때, 들었을 때, 그들이 단어를 듣는 거죠. 뭐와 같은, 공짜나 할인과 같은 단어를 들었을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용한대요. Which makes them act impulsively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선 make는요 사역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impulsively는요 앞에 있는 행동이라는 녀석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서술어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하시고요. 즉 impulsive라는 형용사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자, 됐니? 자, 그리고 계속 종용법으로 쓰여 있어서 이 자리에 됐도 안 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해봅시다. 자, to make sensible purchase decision,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려면 Think about, 생각해보래요. What you really need, 네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요. 그리고요, 만들어내래요. 뭐를요? 쇼핑 목록을. 자, 동사 1번이 think고요, 동사 2번이 create인 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자, 지금 여기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해석 자체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무엇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궁극적인 거는 뒤에 문장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야. 어법 문제에서 포인트는요, 이 what이 간접 부분문이냐, 관대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이 자리에 대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데, 지금 문장에서 뒷문장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접속사 안 되죠. 그리고 관대는 왜 안 돼요? 선행사가 없고요. 그래서 또 관대도 안 돼요.
이해됐어요? 접속사도 안 되고 관대도 안 돼요. 그래서 대시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다음 문장. 자, before buying a product, 상품을 사기 전에, 상품을 사기 전에, i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래요. 근데 중요한 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 거 좀 체크해 주세요. 진주어 1번, 2번, 3번 병렬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좋은 생각이래요. 제품에 대해 알아보고요. 그리고 온라인 리뷰를 읽는 것은요. 좋은 생각이래요. 그리고요. 뭐 하는 건 또 좋은 생각이야? 판매자의 등급을 확인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래요. 뭐 여기서는 레이팅이라고 해서 등급이라고도 했는데 우리가 쉽게 보면 평점이라고 봐도 되겠죠. 현명한 선택은요. 절약시킨대요. 뭐를요? 시간과 돈을 절약시킨대요. 자, 그래서 각각의 현명한 뭐 구매 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판매 마케팅 전략이 어떤 거 있는지 알려줘서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지금 통합본 잠깐만 좀 봅시다. 통합본 본인 받은 책 좀 한 번씩 좀 보세요. 그래서 숙제를 조금 정리를 해줄 건데. 자, 숙제 통합본 같은 경우에 밑에 보면은 잠깐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습서에 적혀져 있는 직역과 의역 구문 분석은 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장 넘기면 뭐 어휘 선택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얘는 그냥 쭉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어휘 수정이라는 게 어휘 완성 지나고 나서 어휘 수정이라는 게 있어. 어법 수정 같은 경우에는 한글 영어 구문 분석하시고요. 근거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단 배열 있고 문장 삽입 있고 마지막에 낱말 배열이라고 있어요. 여기 낱말 배열은 한글 구문 분석 꼭 하셔야 되고요. 뭐 물론 이거 올려주긴 할 거지만 그래도 체크하세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면은 숙제 좀 안 한 친구들은 숙제 마무리 하셔서 오늘 검사 받으세요. 오늘까지 다 하셔서 검사 받으시고요. 그리고 단어 쌤이 지금 이거 올려줄게. 잠깐만. 필기하신 거 나한테 보내야 되는 거 까먹지 말고요. 숙제 올려줬고요. 지우는 커트라인 통과 안된 친구들은
제 시험은 안 볼 테니까 대신 잠깐만 아이고 이거 왜 줬지? 지훈은 지금 틀린 단어 30번씩 한글 영어 써서 쌤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숙제 안 된 거 다 오늘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유경이는 쌤 다섯 개까지가 커트 아니에요? 딱 다섯 개 아니에요? 통과했네. 네, 맞아요. 그럼 됐죠, 네. 너. 알았어. 유경이는 나가셔도 되고요. 유경아 숙제 계속 이어서 하세요. 지금요? 아니, 아니. 다음 시간까지 다 하라고. 이거 러닝 스타일 다음 시간까지 해와야 된다. 네. 유경이는 나가도 되고 승민이는 다음 시간까지 해서 아니다 오늘 다 해서 보내 숙제 밀린 거 알겠어 승민아? 아, 오케이. 오늘까지 해서 보내요. 나가셔도 돼요. 여원이도 나가셔도 돼요. 지우는 틀린 거 30번씩 써서 오늘 보내시고요. 숙제 오늘 다 보내세요. 나가셔도 돼요. 지원이도 숙제한 거 오늘까지 보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화나 네 필기한 거 보내야지 아 맞다 보낼게요 유민이도 유민이도 숙제 오늘까지 보내세요. 나가도 돼요. 아이고, 유민이 숙제 보냈지? 미안하다. 유민이 나가도 되고 윤서도 나가도 돼요 그리고 소연이
테스트 7과 구문 분석 부분 테스트만 진행할 테니까 이거 준비하시고요. 왜? 어퍼 근거 6과 그냥 계속 볼래? 정효가 필기. 네, 지금 보낼게요. 응. 정효가 그 단어만 30번씩 써서 보내세요. 정혁이 나가도 돼? 네, 안녕하세요. 그럼 소연아 두 개 다 볼래? 네? 오케이, 느낌표네. 일단 그러면 근거 테스트 보자. 6과 근거 테스트 보고 소연이는 그 다음 시험 금요일 날 시험을 그렇게 하자. 근거 오늘 시험 본 데가 아이고 2까지였나? 근데 핸드폰으로 한 것 치고 되게 잘했는데? 필기? 알았어. 이렇게 진행하자. 쌤이 카톡 보냈어. 나가도 돼? 지원이는 보냈어? 잠깐만. 아, 오케이. 지원이도 숙제 오늘까지 마무리하세요. 가셔도 되고요. 다 갔네요.